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같이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한 예산들이 대거 반영되면서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보도에 전민석 기자입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최장시간 지각 처리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양당이 극적 합의에 이른 겁니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 9천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항목에선 야당이 증액을 주장한 예산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예산은 6천억 원 늘었고 새만금 관련 예산도 3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화폐 예산은 민주당 요구액 7천억 원의 절반 수준인 3천억 원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서며 예산안 합의를 이루었지만 이번에도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